글쎄요, 단아한 한복을 입기는 하셨지만. 네. 대세가 망했을 때 무슨 어떤 단점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영화 암살에 나오는 전지현 씨처럼 독립군 저격수 뭐 이런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총을 들고요. 아 정말 최국 씨 실망입니다. 지금 흐름상 방송을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미스 코리아 전에 뭐 미스 춘향이 뭐 이렇게 그냥 아. 미인이셔가지고. 오. 어, 춘향이 나왔다. 춘향이 춘향이 네. 추측이 난무합니다. 자 제가 평정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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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 대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아, 아나운서죠. 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맞추셨어요. 바로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이신데요. 이분이 아나운서가 된 계기가 정말 특별합니다. 이야. 이분의 남편이 경성중앙방송국의 개국 공신이셨는데요. 그때 1926년도쯤에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부인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셨다고 하고요. 또 특별한 건 이 이호경 씨의 둘째 따님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노란옷이라고 하네요. 아, 네. 지금 연세가 꽤 많이 되셨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1926년도에 방송을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보다 90년 전에 방송을 하신 정말 대선배님이신데 지금은 사실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아나운서에 선발하긴 하지만 남편의 추천으로 또 되셨다고 하니까 재밌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요. 김정민 씨는 어떤 전시가 가장 재미있었나요? 방송에서? 아, 저는 전국 노래자랑이요. 워낙 장수 프로그램인데 사실 전국 노래자랑 볼 때마다 되게 저는 연세가 많은 모습 봤잖아요. 근데 그 동네 주민분들이 막 서슴없이 꽃발을 하고 막 안고 이래서 아니 어떻게 나이도 있으신 어르신께 저러지 했는데 워낙 젊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현장에서 정겹게 소통하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송혜 선생님이야말로 방송에 살아있는 역사시니까 네. 저희 여섯신의 고향도 오래됐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오래됐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저희 KBS가 마련한 특별 전시회입니다. 사랑하라 대한민국이 펼쳐지고 있는 옛 서울 역사에서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곳 전시관은 19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조충현 아나운서 연결을 해서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현 아나운서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세간살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테마 공간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세간살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세탁기가 있어요. 이 세탁기 그냥 세탁기 아닙니다. 이거 반자동 세탁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자, 옆에 보면 그리고 빨래판과 방망이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예전 개울가에 딱 앉아가지고 허리 딱 이렇게 꾸정해가지고 빨래 방망이로 아이고 이 영감탱이 하면서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푸셨잖아요. 아, 스트레스는 풀려서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허리 아프고 쪼그라지고 얼마나 힘이 들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부님들을 위한 획기적인 아이템 바로 이 세탁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이야 진짜 여기 보면요 옷 넣고 빨래하고 여기 보면 뭐 탈수도 착 되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손빨래 딱 하고 탈수기에 딱 대면은 이 탈수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도 상당히 추억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지금이야 뭐 기능도 기능이지만요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아주 멋있게 또 변했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조금 보면 여기 부엌도 있어요. 부엌 보면요 참나 이야 부엌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십시오. 아궁이에 야 가마솥 예전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먹었던 그게 또 최고의 간식거리 아니었겠습니까? 야 여기 보니까 아, 또 아리따운 여성분이 또 여기 구경하러 오셨는데 자 이런 부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 엄마랑 할머니께서 밥 짓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편리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인 줄 아세요? 이렇게 편해져가지고 예전에 엄청 힘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테마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자 보면 특히 아, 이쪽 공간 보니까요 오 쫙 보십시오. 일단 먼저 들어오세요. 오 TV가 쫙 이렇게 있는데 이 TV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자기술이 70년 동안 얼마나 쫙 발전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옛날 TV 보세요. 정말 작잖아요. 저렇게 작은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와 TV 한 켠 보니까 저 한 켠이 저렇게 큰 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께도 아 두께도 진짜 엄청 두꺼운데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기술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이렇게 보면은 세상 많이 참 좋아졌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 지난 70년간의 변화를 여기 사랑하라 대한민국 전시관에 오시면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시는 것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야 이거 LP판 정말 오랜만에 보이셔. 이 LP판 이게 광복 기념으로 신라의 달밤이 그때 나왔는데 이때 정말 해방 직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라의 달밤?
아, 신라의 밤이요. 아, 그거 맞잖아요, 그거.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대중가요 변천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70년간의 변화가 어떻게 읽었는지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현란한 안무와 파워풀한 가창력. 한국 대중가에 외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K-POP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에서 흥에 이르기까지 대중음악은 시대와 함께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남긴 6.25. 고향은 폐허가 됐고 가족의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53년에 나온 굿세어라 금순아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피난민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면 피난사리에 지나했던 세월이 떠오른다는 어르신들. 세 살 먹었나, 다섯 먹었나. 그 정도는 얻고 나갔었어, 두 번째는. 그랬는데 죽었어, 그래서. 그 노래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너무 슬프지, 너무 슬프지. 맺혀. 응? 내 아들 피부에와 맺히지. 당시에 어떤 전쟁의 참상, 피난지에서의 아픔 이런 것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노래 가사에 담음으로써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고 또 그들을 노래로써 위로를 해줬던 거죠. 다양한 문화가 꽃폈던 1960년대 획기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미국식 컨트리풍 멜로디의 활달한 분위기의 가사. 또 제목 덕분에 패션에도 눈뜨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60년대를 바꿔놓죠. 그렇게 히트가 되니까 당시에 그 이 미팔군에 있었던 많은 실력 있는 가수들이 이제 일반 무대를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팀에 합류를 하죠. 자유분방한 미국 문화의 유입은 대중가요의 탄도를 뒤집었습니다. 누구나 듣고 즐기며 따라 부르는 가요는 시대마다 대중들의 위로가 됐습니다. 대중과 멀어지거나 또는 대중의 외면을 받으면 대중가요라고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노래가 그 시대에 인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당대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뜻이고요. 같이 부르고 같이 들을 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어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의 추억을 간직한 LP 음악 감상실. 수천 장의 LP 속에는 70, 80세대들의 생각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라도 슬픔 뿐이. 뜨거운 열정으로 저항했던 시대. 청년들의 낭만과 자유가 억압받던 그 시절. 규제와 단속에도 그 열망은 식지 않았는데요.
무릎 선에서 치마 그 끝까지 20cm가 넘으면 아마 그때 조치를 좀 선방을 했어요. 화초제 들어갔어요. 끌렸어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절대 안 입을게요. 대중가요도 규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 역사 자체도 순환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70년대가 그 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때요. 유신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시인 문화라는 그 뭐 데모라고 그랬죠. 데모할 때 부른 노래들은 다 당구에서 볼 때는 못 맞다 한 거죠. 단지 시위대가 많이 부른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된 노래.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희망은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그 후 90년대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와 팬덤 문화도 이때부터 등장했습니다. 그 흐름은 한류의 아이콘인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2000년대 강남스타일 열풍은 한국 대중가요의 전역을 세계에 알렸는데요. 대중가요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위로하는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 한을 어떻게 달래고 또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네. 아니 남준 선생님 뭐 50년을 노래해 오셨는데 네. 진짜 공연 다니시다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흥이 많은 민족인지 저절로 느끼시죠? 네. 네. 하여튼 저 흥그름 우리 한민족 한이 많은 것도 한민족이고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같이 정 많고 하여튼 눈물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가수라기 아니라 세계 음악 노래 들어보면 그